작가이자 시인인 조지 맥도날드는 네, 그 사람은 가뒀는데 뭐였어? 사전에는 심오한이라고 나오는데 커다란을 얘기하겠지. 커다란 큰 영향을 가졌죠. 막대한 영향을 가졌죠. 어디에? 판타지 문학에. 아세? 아, 판타지가 영어였어요? 판타지 영어죠. 그다음에 쓰는데 뭘 쓰는 거야? 아이동책, like what? 뭐, Princess and Goblin이란 책과 성인의 판타지 소설인 뭐 같은 거? 릴리스를 쓰면서, 그렇게 쓰면서, 맥도날드는 사용했는데, 전통적인 판타지 요소들을 사용했죠. 뭐 같은? 마법이나, 괴물이나, 마녀나, 공주, 또 기사 같은. 상징으로서, 어떤 상징이야? 표현하는 상징이죠. 그 자신의 정신적인 영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한 거죠. 이것을 영향을 줬는데 수많은 다른 판타지 작가들의 영향을 줬죠. 뭘 포함한? 이 사람을 포함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사한 상징들을 사용했죠. 뭘 위해? 그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에서. 또 다른 작가들, 근데 어떤 작가들, 그가 영감을 줬던 작가들은 포함하는데, 이 사람을 포함하죠. 근데 그 사람을 썼는데, 뭐, 로드 오브 링을 썼던, 또 이 사람을 포함하죠. 어떤 사람? 앨리스 원더랜드.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써, 이 사람을 좀 포함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글의 주제는 뭐죠? A? 작품들, 이 사람의 작품들? B야, B. B? 다른 상징들 몇 종류? 아니. 10번. 판타지 소설들 19세기에? 아니에요. 판타지 문학? 맞지 않아요? 맥도날드의 영향, 다른 작가들에 대한. 뭐냐면 쉬운 것 같은데. 이런 작품들을 써서 이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나오잖아. 영향을 줬어, 이런 것을 글을 써서 이렇게 영향을 줬다니까 뭐로 들어가야 돼? 글을 썼다가 아니라 이런 영향을 줬다로 들어가야 되니까 D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치? 틀렸어.